Retroflix. King of Fighter 강함 순위 5등급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제작 전 커뮤니티를 통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으며 게임 밸런스 등급이 아닌 스토리상 설정 기준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겐 유튜버 눈물루님의 자료를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킹 오브 파이터에 수많은 캐릭터들이 존재하기에 모두 다루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최악자 캐릭터 야부키 신고를 기준으로 잡고 5등급부터 신급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는 킹 오브 파이터 세계관에서는 약체이지만 그래도 일반 사람들보다 강합니다. 먼저 5등급입니다. 유리는 미스터 빅에게 납치되는 일반인 캐릭터로 등장했었지만 수련을 통해 2년 만에 폐양 상호권을 사용하고 꾸준히 킹 오브 파이터에 참가하는 캐릭터입니다. 장거하는 괴력의 힘으로 교도소 벽을 부수기도 했고 체범계와 함께 무기를 들고 싸우지만 장풍을 쏘는 초인들과 대등하게 싸우는 캐릭터들입니다. 시이켄수는 초능력을 타고났지만 아테나에 비해 다루는 힘이 불안정하고 초능력을 잃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용의 힘을 지닌 것으로 나오는데요. 신작에서 용의 힘에 대한 비밀이 풀리면 1등급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4등급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이몬드 코로는 장거함 또 잡아던지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지진 또 일으킵니다. 클라, 랄프, 아테나는 같은 티어이지만 상성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이와 킹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리카는 무기를 사용하지만 불꽃을 낼 정도로 강해 기스 하워드 커넥션의 2인자가 되죠. 락 하워드는 기스와 테리의 기술이 혼합된 스킬을 사용합니다. 쿨러와 맥시마는 네스츠에게 개조되어 강해진 캐릭터들입니다. 3등급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스는 극한의 생존력을 보여주는 보스로 실력만으로 사우스타운을 지배하는 거물이 되죠. 볼프강 크라우저는 9살의 기스를 이겼으며 11살 때는 성인인 제프 보가드와도 대등하게 싸웁니다. 테리는 기스와 크라우저를 모두 이겼었죠. 료도 용어의 권에서 기스를 이긴 전적이 있습니다. 신겐사에는 게임 속에서는 약해이지만 스토리상으로는 텅프로와 더불어 격투가들도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메추와 바이스는 힘을 숨기고 있는 펄걸집의 환생입니다. 긴가판도 킹 오브 파이터 세계관 속 강력한 캐릭터이며 라이벌로 존운이 있죠. 아델하이드는 무알의 아들이며 킹 오브 파이터 첫 등장 전까지는 무패를 하던 격투가였습니다. 2등급으로 가보겠습니다. 쿄와 이오리, 치즈루는 삼신기의 후손이며 혈통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오리는 오로치의 저주로 인해 폭주를 하면 더욱 강해지며 쿄를 죽일 뻔한 적도 있습니다. 레오나 또한 피해 폭주를 하면 신체가 강화됩니다. 케이데시는 쿠사나기 교의 유전자를 이식받은 개조인간들 중 가장 불꽃을 잘 다루는 캐릭터입니다. 크리스, 셸미, 야시로는 오로치 사천왕으로 팔걸집 중 가장 강력한 불꽃, 번개, 지진의 힘을 사용합니다. 무카이는 킹 오브 파이터 2003의 보스로 패배를 한 적이 없는 강력한 캐릭터이며 스토리상으로 오로치의 봉인이 풀리자 후퇴했을 뿐이죠.
타쿠마는 과거 묘에게 패배한 상처로 인해 약해졌다는 설정이지만 미스터 가라데로 변하면 초월적인 캐릭터로 각성합니다. SNK 대 캡콤에서 고우키와 더불어 보스 캐릭터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루갈은 오로치의 힘 일부를 받아 세계 최대의 무기 밀매상이 되며 자폭에도 살아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죠. 네스치의 수장 이그니스도 루갈의 세력 때문에 잠잠히 있을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1등급입니다. 게니치는 오로치 사천왕의 수장으로 바람의 힘을 다룹니다. 과거 루갈의 눈 한쪽을 빼앗은 장본인이며 쿠사나기 교에게 첫 패배를 안겨준 캐릭터이기도 하죠. 스토리상으로도 삼신기가 힘을 합쳐 겨우 무찔렀습니다. 게니츠는 죽었지만 오로치는 신적인 존재이며 죽지 않습니다. 삼신기는 오로치를 죽이지 못하고 겨우 봉인만 시킬 정도였죠. 사이키는 봉인된 오로치를 이용하기 위해 등장한 캐릭터인데요. 사이키의 후손인 애쉬는 삼신기의 힘을 가진 치즈루와 이오리의 힘을 순식간에 빼앗습니다. 사이키는 우카이조차 한 번에 죽여버리는 포스를 보여줍니다. 스토리상으로도 격투가들에게 패배한 게 아닌 애쉬의 배신으로 소멸되는데요. 킹오브파이터 15 애쉬의 재등장으로 애쉬의 몸속으로 들어간 피해 나선에 미친 애쉬가 등장할 수도 있겠군요. 마지막입니다. 오로치를 포함한 여러 지구의사들이 모시고 있는 신이상의 존재이죠. 바로 가이아입니다. 지구의 의지 그 자체의 존재이며 킹 오브 파이터 세계관 설정 속 최강의 클래스입니다. 오로치조차도 가이아의 일부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